네, 마스크 해제에 대한 이야기가 점차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미용 의료기기 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미용 의료기기 쪽으로 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가의 향방은 사실 종목마다 좀 달랐는데 전반적인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전반적인 흐름이 그냥 소강국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강이라면 이제 끝났다는 아니요, 말씀. 아니요, 아니요. 끝났다기보다는 좀 관심을 못 받는다. 앞으로 갈 만한가요? 그렇다면? 네, 저는 그러니까 이게 뭐 소위 말하는 요새 급등했다가 주저앉고 있는 뭐그 로봇 관련주. 근데 뭐 로봇 관련주 성장성은 여전히 견조하다고 보는데 이렇게 급등량이 심한 거또 최근에 무슨 챗 GPT 관련주, AI 그죠. 관련주. 그런 회사들 관련돼서는 좀 소위 말하는 투자 이 타이밍 잡기가 너무 어려운데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그냥 꾸준히 그냥 연평균 10에서 15% 성장을 하고요. 두 번째는 헬스케어 관련된 회사들의 어마어마한 영업이익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헬스케어 관련된 회사들이 그냥 수출 실적이 매달 그냥 뭐 약간의 변동폭은 있지만 전체적인 수출 실적의 추세는 우상향 추세다. 그래서 특히 헬스케어 관련된 중에 실적 안정성이 좀 돋보이는 건 저는 미용 의료기기라고 보고 있고요. 미용 의료기기가 일회성이 아니라 한번 시술을 받으면 꼭 재시술을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뭐 미용 의료기기 이게 시술 안 받아봐서 모르겠는데 이게 높은 재시술률 때문에 그 물량, 양이 큐가 구조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해외에서 비싸게 받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이시스 메디칼의 그 포텐자라고 하는 의료기기가 국내랑 해외랑 가격이 70에서 80%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그만큼 비싸게 받는다는 거는 그만큼 마진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매달 관세청에서 HS 코드를 통해서 매달 수출 실적을 체크할 수 있다는 거는 엄청난 메리트인 거죠. 이 회사의 실적을 정말 투명하게 뭐 HS 코드, 보틀리눔 특수 코드를 치면 거기에 뭐 강원도 코드를 치면 아, 휴젤이구나. 이렇게 바로 알수 있게끔 수출 실적을 알수 있게끔 이렇게 그 관세청 수출 데이터, 통계 데이터 가지고 이렇게 수출 실적을 알수 있는 업황이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인다 이거죠. 네, 그리고 체크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큰 메리트고 그다음에 뭐 해외로 진출했다곤 하지만 해외에 진출한 거가 그 회사 자체 매출 비중 따라서 높을지언정 전체 해외 수출의 그 크기, 전체 뭐라 그래야 되나 수출의 금액, 절대 금액 자체가 뭐 엄청나게 크진 않아요. 이제 뭐 1,000억대 이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얼마든지 1,000억에서 그 시장 점유율 계속 가성비라는 명목 아래 품질도 좋으면서 가격도 저렴하기 때문에 국내 의료기기 업체들이 해외에서 굉장히 선방하고 있는데 그 해외에서 차지하는 시장 점유율, 침투율이라고 하죠. 침투율 자체가 뭐 40%, 50% 되면 해외에서 성장이 멈췄다고 할 텐데 이제 막 10에서 15% 전기차 시장 침투율하고 약간 비슷한 수준인 것 같아요. 전기차만큼 성장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실적이 사실 가장 중요한데, 도대체 이 이슈를 왜 가지고 오셨냐라고 네네. 제가 방송 전에 여쭤봤더니, 이 수출 데이터가 어제 나왔고, 실제로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네. 네. 그렇다면 사실 기업들의 실적으로 분명히 연결이 될 텐데, 실적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수출 데이터하고 실적 같이 말씀드릴게요. 일단 보틀리눔 톡시 같은 경우는 3월 달에 813만 달러를 기록했어요. 물론 작년에 비하면 엄청나게 깎였죠. 근데 이제 개선세에 보인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임플란트 같은 경우 1,441만 달러로 작년 대비해서는 약한 3분의 1 정도 깎였습니다. 작년 대비해서는. 그리고 2월 달에 보틀리눔 톡신도 그렇고 임플란트도 그렇고 2월 달에 실적이 너무 좋아서 2월 달 대비 상대적으로 3월 달 수출은 약간 저조한데 3월 달 수출 데이터가 지금 보니까 13일 것까지만 이 누적이고 그 뒤에는 합산은 아직 안안된것 같아요. 나왔나요? 한번 중간 정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한 풀 데이터는 2월 달게 맞는데 보틀리눔 톡신 같은 거는 2월 달거 보면은 98.8% 증가했고요.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5% 정도. 예. 그리고 레이저 기기, 제가 주력으로 보는 레이저 기기는 2월 달 수출이 전년 대비 63% 증가했고요. 그래서 전체 금액은 6,526만 달러. 그다음에 이제 그딱 기타 화장품 강릉으로 잡히는 게 요게 파마 리서치인데요. 파마 리서치가
1월 달에 650% 증가했고요, 전년 대비. 12월 달에 1105% 증가했습니다. 2월 달 데이터는 아직 집계가 안 됐는데요. 그래서 이런 그 뭐 기타 화장품, 레이저 기기, 임플란트, 보툴리눔 톡신, 성장률 자체는 다소 둔화됐지만 여전히 견조한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 실적 말씀드리면 실적은 뭐 어마어마했습니다. 휴젤 같은 경우는 연결로 치면 연간 실적이 전년 대비 22% 매출 증가했고 영업이익 약 8%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엄청나게 지금 그 기대감을 갖고 있어요. 중국의 이 HA 필러, 히알루론산 필러 시장이 3조인데 여기서 10%만 시장 점유율에도 3천억이 매출이 예드되는 효과를 볼 수 있고 유럽은 5천억 시장인데 작년 1월 달에 그 유럽의 11개국이라면 프랑스, 뭐 오스트리아, 영국, 독일에서 이미 승인 받았고 그 외에 추가적으로 25개국 품목 허가 진출을 예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클래시스도 매출은 41% 증가했고요. 영업이 33% 증가했습니다. 영업 이익률이 49%인데요. 슈링크 유니버스가 1100대를 드디어 돌파했고요. 슈링크 유니버스 같은 경우는 기존의 일본,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에서 이제는 유럽의 스페인, 그다음에 중앙아시아의 호주, 그다음에 대만, 그다음에 뭐 남미의 멕시코, 브라질까지 그리고 특히나 브라질에서 250%, 태국에서 150%, 그다음에 호주에서 약 150% 정도 성장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루트론이 미국에서 가장 잘하는 미국 수출이 105% 증가한 루트론이긴데요. 국내에서 유일하게 좀 미국에서 매출이 전체 매출이 42% 나온 회사인데 사실 주가는 루트로닉이 다 올리지 않았습니까? 네, 최근에 루트로닉이 다 올렸고요. 그 전에는 이제 제이시스 메디칼하고 클래시스가 그렇죠. 올렸고요. 그래서 골고루 잘 가고 있어요. 그래서 루트로닉은 올해 처음으로 작년에 2022년 수출로 미국 수출로 1000억 넘게 찍었고 유럽에서 55% 증가해서 유럽에서 581억 찍었다. 근데 다만 유일하게 단점은 루트로닉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클래시스랑 제시스 메디칼 갈 때 못 갔는데 드디어 이제 루트로닉이 가고요. 루트로닉은 이제 2025년까지 연매출 캐파를 5천억까지 늘리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중국에도 진출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피부 미용 시장 관련돼서 한 10% 정도 연평균 성장하는 2배 글로벌로 지금 20% 가까이 루트로닉이 중국에서도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미용 의료기기 쪽은 성장은 너무나도 확실한데 주가가 잘 가는 종목은 잘 가고 잘 안 가는 종목은 좀 너무 오래 쉬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네네. 들거든요. 어떤 종목을 보고 계십니까? 한 달 전쯤에는 우리 김지훈 대표님께서는 파마 리서치랑 비올을 보셨어요. 네네. 비올은 꽤 이제 올라온 상황이고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는 아직도 좀 주가가 살짝 횡보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여전히 탑픽 종목은 같습니까? 네. 비올은 한 달 반 정도 기간 동안 52% 정도 그러니까요. 올라서 주가 꽤 많이 올랐습니다. 너무 부담스러운 수준이고요. 그래서 저는 파마 리서치가 여전히 일단 싸다. 파마 리서치의 펀더멘탈은 변한 게 없거든요. 파마 리서치가 뭐 최근에 이제 골프단 인수해서 뭐 쓸데없는 비용 쓰는 거 아니냐 그런 뭐 말들이 많은데 그건 전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그만큼 이제 공격적으로 해외 마케팅을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파마 리서치가 하는 콘주랑 관련돼서 계속 수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르신들께 여쭤보면 이거 지금 콘주랑 주사 맞으려고 병원 가서 정형외과 가서 2시간씩 기다린다고 하더라고요. 좀 데이터를 알고 계시죠? 저는 콘주랑과는 뭐 네. 연결이 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네네네. 뭐 벌써 관절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저도 관절이 좀 좋진 않은데요. 네, 저는 아주 건강합니다. 아주 건강하십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저만 해도 이제 40대 또래 관절 관련돼서 주사 만드시는 분들이 꽤 있고 절대적인 비중은 50대에서 70대인데 콘주란 시술 비중 자체가 지금 5% 미만에서 8%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보는 거는 그래도 연평균 15% 정도는 성장을 보고 있고요. 국내에서 이 근골격계 질환, 뭐 관절을 포함해서 이 골격계 질환 받는 그 소위 말하는 환자 수만 해도 2천만 명에 달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인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 관련돼서 약 이 2천만 명 중에 한 10%만 매출이 나와도 콘주랑 관련돼서 올해는 500억 정도 매출 찍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500억, 뭐 700억, 1000억 이렇게 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콘주란 말고 이제 리주란입니다. 미용 의료기 이 리주란 같은 경우가 맞으면 엄청나게 아프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엄청 아파요.
아, 리조라 맞아보셨군요. 네, 저는 맞아봤는데 네. 보통 이제 피부과에서는 3회를 세트로 판매를 하는데 한번 네. 맞아보고 더 이상 안 되겠어서 이제 이건 안 되겠다 생각했었는데 대표님께서 한 달 전쯤에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무통이 나왔습니다. 나왔다고. 네. 리쥬란 HB 힐러라고요. 신상이 나왔는데요. 거기에서 매출이 많이 발생합니까? 네, 리쥬란 HB 힐러 같은 경우는 화장품까지 같이 이제 그 조인해가지고 팔고 있는데요. 그 화장품이 엄청 잘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게 네. 지금 벌써 홈쇼핑에서 나올 때마다 완판된다고 해가지고 리쥬란 관련된 화장품이 일단 매출 100억 정도 나오고 있고요. 연평균 40% 성장하고 있고 리쥬란 HB 힐러 기구가 지금 화장품까지 포함해서 한 600억 정도, 557억에서 한 600억 정도니까 리쥬란 HB 힐러도 한 300억에서 400억 정도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니까는 파마리서치가 이 연어 DNA로 모든 걸 만들더라고요. 네네. 그죠? 일단은 너무나도 뭐 펀더멘탈은 좋은 회사는 맞는데 주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한 달 동안 주가는 크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네. 아무리 회사가 좋아도 주가가 안 움직이면 사실 뭐 이제 매수를 하는 게 의미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시기 좋다고 보고 있고 왜냐면 사실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최근에 이렇게 뭐 들어오거나 뭐 의미 있는 그런 네. 수급이 개선되는 모습이 보이지가 않아서 완전히 좀 소외된 것 같고요. 최근에 외국인 기관 수급으로 보면 역시나 제이시스 메디칼이 좋았습니다. 제이시스 메디칼이 좀 더 파마 리서치보다는 좀 가볍게 움직이고요. 근데 다만 제이시스 메디칼은 최근에 단기적으로 좀 올라와서 부담감은 갖고 있는데 제이시스 메디칼이 갖고 있는 잠재력은 꾸준하다. 그러니까 제이시스 메디칼은 수출 비중이 작년 기준으로 80%까지 올라왔고 비교했을 때 파마 리서치가 주목을 못 받는 거는 수출 비중이 여전히 30%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뭐 골프 관련된 그걸 하면서 좀 더 해외에 대한 마케팅 효과를 노리면서 수출 비중을 더 올리려고 하는 거고 제이시스 메디칼은 이미 수출 비중이 80% 넘게 차지하고 있고 드디어 이제 제이시스 메디칼이 4분기에 중국 허가 받아서 이 포텐자를 중국에서 팔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고 중국에서는 이 써마지라고 하는 중국계 써마지라고 할 정도로 이 포텐자가 중국에서 매출 증가를 엄청나게 기대하고 있고 그다음에 하이프라고 하죠. 비침습 요거 리니어는 미국에서 지금 임상하고 있는데 미국 FDA 임상 올해 좀 마무리되지 않을까. 미국에 대한 기대감도 갖고 있고 미국과 중국 모두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매출단에서는 25% 증가하고 영업이익 30% 증가합니다. 근데 요 부분이 주가에는 조금 최근에 외국인이 워낙 많이 샀기 때문에 주가에 좀 실적 성장성에 대한 거는 상당 부분 좀 반영이 돼 있다고 보고 있지만 제이시스 메디칼도 진짜 기노업으로 봤을 때는 최소한 12,000원 이상은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노업이라면은 어느 정도? 최소한 1년 이상. 1년 이상. 네네. 그렇다면은 제이시스 메디컬은 12,000원대를 1년 이상 본다면은 괜찮고 파마리서치는 가격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네. 파마리서치는 저는 7만 원 아래에서는 매수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아직은 사실 네. 가격적인 부담이 없는 쪽은 네. 파마리서치네요 보니까. 네. 파마리서치는 그죠? 만약에 네. 오늘 장이 나빠서 좀 조정이 나오면 좀 담아볼 만하다고 보고 있고요. 네. 파마리서치도 사실 기노업으로 보면 이게 13만 원까지 갔던 회사인데. 최소한 여기서 30% 이상 업사이드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단기 목표가는 한 9만 5천 원 정도? 95,000원이요. 네. 그리고 손절선이 진짜 중요한데요. 파마 리서치나 제시스 메디칼이나 일단 20% 이상 빠지면 완전히 추세가 저는 이탈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파마 리서치는 59,000원 정도 가격. 그게 추세가 완전히 이탈됐다고 보고 있고요. 제시스 메디칼 같은 경우는 6,500원 정도. 그렇다면 파마리서치 네. 목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95,000원이 맞습니까? 단기적인 네. 목표가 95,000원 맞습니까? 네, 네. 단기적이라면 어느 정도를 보시는 겁니까? 지금 제가 보는 단기는 한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알겠습니다. 뭐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왔는데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좋고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자체도 좋지만 일단 주가가 많이 안 움직였기 때문에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보면은 95,000원대가 적정하고 하지만은 이 기업들 같은 경우에 손절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20% 이상으로 내린다면 59,000원대까지 내려온다면은 파마 리서치 손절을 하고 일단 목표가는 95,000원대까지 보자라는 의견 듣고 왔습니다. 네, 오늘은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